여러분 안녕. 이 물건은 뭐하는 물건인고? 예쁜 물건이에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초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집에 사람들이 항상 들고 있는데 올 때마다 질문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무서웠어. 뭐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이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모아서 예쁜 찐 살림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출발. 첫 번째 아이템 트롤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같죠? 볼륨감이 엄청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가 가장 많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트롤리 중에서도 명품 트롤리로 딱 불리는 게 마지스, 보비 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구 같아요. 얘는 진짜 찐 트롤리 같아요. 다과상 같은 거 괜찮고요. 차 한 잔 먹을 때 와인상 너무 좋아요. 와인 여기 하나에다가 생라면 하나 뽀개가지고 TV를 딱 봤을 때 아,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소재가 엄청 튼튼해요. 라미네이트 고압착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크롬 코팅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래돼도 녹슬지 않죠. 2단으로 딱 되어 있고 진짜 봤어. 한 손으로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오 가벼워요. 근데 되게 견고하거든요. 고급이구나. 명품이구나. 이게 70년대부터 나온 트롤리예요. 이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저는 트롤리 중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판왕이라고 생각한 이유? 일단 이 바퀴 360도로 진짜 잘 굴러가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쪽도 버튼을 같이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접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접을 수 있다라는 게 완전 이 친구의 가장 큰 매력. 펴. 컬러가 화이트가 있고 뭐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저는 옐로우를 보는 순간 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포인트가 딱 돼서 집안이 되게 화사해지는 느낌이랄까? 정말 활용도가 좋아요. 카페에서, 오피스에서, 집에서 다 쓸 수 있죠. 나 잘 샀죠? 세일에서 샀다요? 이게 50만 원대인가 그래요. 다른 명품 트레이보다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 편인데 세일하면 40만 원대 초반까지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를 노리시면 트레이 겟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뭘 것 같아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빨래 문구 된 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한번 펴볼게요. 짠! 예쁜 쓰레기입니다. 요거는 보울로 쓰는 건데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혹은 이렇게 바나나 얹어놓고 쓰는 보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사이즈가 있고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무겁고 커요. 그래서 주방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안 쓸 때는 접어둘 수가 있고 우리나라 편집샵에서 샀어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얘는 진짜 예술이다. 아트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뉴욕 모마 미술관에서 스토어에서 파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가볍고 자리 공간 안 차지하고 이렇게 둬도 뭔가 나올 것 같아. 여기다가 촛불 같은 거 얹으면 오 아이디어다. 네 평평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센터피스로 딱 마무리가 되는 느낌. 요거 오프라인 편집샵 같은 데가 간혹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가격이 한 5만 2천 원 정도 줬거든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리빙관에 가니까 저구석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 딴 거 막 그릇 같은 거 구경하는데 내가 막 이걸 뭐죠 그랬더니 그 매니저분이 놀라시는 거. 이게 뭐죠? 자기도 몰랐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내가 그랬더니 어 맞다 맞다 막 이래.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건데 제가 이거 보고 바로 데리고 왔지. 입양 잘했어요. 아니 예쁘냐고.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나요? 이쁜 걸 보면은 이 온몸이 반응을 해요. 아 저기다 놔두면 이쁘겠다. 아 여기다 뭐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여기다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 너무 영롱하고 예뻐서 얘 보자마자 꺄 소리 질렀던 제품이에요. 빅 러브 아이스크림 보울이고요. 스푼 세트예요. 야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너무 예쁘죠? 그립감도 너무 좋아. 딱 이렇게 안에 있는 보울을 뺄 수가 있어요. 얘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되게 훌륭한 오브제가 되기도 하고 딱 껴서 넣으면 어차피 스텐이니까 보온도 좋고 보냉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스프 같은 것도 겨울에는 괜찮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요거트 너무 잘 먹고 있다는. 요 블루 컬러가 김사랑 씨가 아이스크림을 여기다 드셨나 봐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고 이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사실 이 컬러가 제일 예쁘거든요. 오렌지 컬러. 영롱해요. 얘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꽃병 같기도 하고 여기다 하나 딱 꽂을 수 있게 투명. 얘도 이렇게 넣으면 예쁘죠? 저희 집은 세 식구라서 세 개만 딱 샀습니다. 근데 핑크 컬러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하나 장만할 예정이에요. 얼마일 것 같아요? 아, 한 개당 못해도
네. 최소 5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면 7만 원? 11만 3천 어느 나라 겁니까? 이것도 이태리 겁니다. 아... 근데 이 알레시 브랜드가 디자이너가 따로 상주하지 않고 하나의 제품마다 다른 디자이너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품의 디자인이 다르면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 브랜드 참 좋아요. 나이가 들었던 증거가 귀여운 걸 좋아한대요. 나 옛날에 진짜 귀여운 거 극혐했거든요. 그리고 막 인테리어 그런 거 할 때도 세련되게 각 잡은 거 아니야. 이제는 너무 귀엽다. 귀여운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너무 귀엽죠? 어떻게 얘 눈을 봐봐요. 나 안 데리고 갈 거니? 얘 뭐예요? 장난감인가 그랬어요. 근데 얘 뭐냐면 토끼 귀를 이렇게 하면 이쑤시개가 나오는 이쑤시개 통이에요. 다시 한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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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남편이 이쑤시개를 꼭 쓰거든요. 이쑤시개를 항상 처박아 놓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는 거야. 여기다 놓으니까 찾기가 쉽고 사람들이 와서 이 토끼는 뭐지? 이 한번 쑤셔. 여기다 면봉도 넣기도 하거든요. 딱 사이즈가 맞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장난감 같은데 나름 견고해요.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다는 매직 버니라고 하는데 마술사 모자 같잖아요. 여기서 토끼가 슝!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난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하나 봐. 너무 만족한 소비였습니다. 얘도 이태리네요? 이태리. 5만 원대? 쿠폰 받고 하면 쿠폰 너무 좋아해. 쿠폰 받고 하면 한 3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잘 샀다. 이미 컵에서 11만 원을 질렀더니 그냥 그런 현상이 되는 마법 같은. 아니 싼 것도 사죠. 뭐 컵 같은 거 뭐 3천 원에 사는 것도 있죠. 다이소 제품도 써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두 개씩 믹스 매치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 명품인 줄 알아. 이거 천 원짜리야 그러면 또 놀라는 거죠. 얘는 또 11만 원짜리야. 도대체 쟤는 대중이 없어. 예쁘면 산다. 깜찍하죠. 여기다가 딱 넣으면 더 이쁘죠. 타이머예요, 타이머. 주방에서 쓰는 타이머인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득그득하죠. 물이 튀는 모양을 향상화했다고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자꾸 장난감으로 우리 애가 써요. 재밌나 봐요, 태엽 감는 게. 위를 돌리면 되거든요. 옛날 인형, 태엽 감는 인형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감았을 때 그 쫀득한 그립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세워놨을 때 그 깜찍함. 얘는 집들이 선물로도 했는데 진짜 반응이 좋았고 뭐야? 줄자야? 막 이래. 뭐에 쓰는 거야? 이거 그거 주방에 타이머. 타이머 어떻게 이렇게 이쁜 거야? 타이머도 예쁜 게 최고다. 일반 타이머 말고 이런 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또 주방에 디테일 한 방울이 딱 떨어뜨려지는 거죠.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진짜 센스 있다. 우리 집에 오면 꼬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가 얘예요. 공룡 알인 줄 알더라고. 이거 공룡 알이야. 이모네 집에 공룡 있잖아. 그러면 소가. 이게 브래드빈인데 바게트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브래드빈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브라반티아 브랜드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쓰는 거고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통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브래드빈인데 얘를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참 좋은 게 이런 비슷한 류들 보면은 동그랗게 된 게 있어가지고 평평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평평해요. 그래서 물건 놓기가 진짜 편하다는 거. 은근 되게 많이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제가 아니고 일단 플라스틱이고 어디 하나 각진대가 없어요. 그래서 다칠 위험이 없는 거죠. 잡다구리한 거 애들 거 막 가위, 색종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기가 너무 괜찮아서 이걸 사게 되는데 이런 브래드빈 종류를 사신다면 팁을 드리는 게 무조건 평평해야 된다. 옆으로 길어야 된다. 뚜껑이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된다.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알레시 제품이고 15만 3천 원인데 뭐 쿠폰 쓰고 뭐하고 하면 10만 원대 초반까지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화장품 박스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활용도도 있으면서 우리 집에 딱 놨을 때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소품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브랜드죠? 이태리 브랜드. 얘도 이태리 브랜드. 독일 것도 있는데 이태리는 그 색감을 잘 쓰면서 유려한 곡선들을 또 잘 쓰는 맛이 있고 독일은 튼튼하죠. 나 잘 고르는 것 같아요. 브라반티아 제품이고 이 제품이 신혼부부 필수템으로 신혼사를 장만할 때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여기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큰 사이즈로 샀습니다. 30만 원대 나오고 쿠폰 받으면 쿠폰의 노예. 쿠폰 받고 뭐 하면 20만 원대까지? 무조건 받아야지. 그냥 디자인적으로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쓰레기통이라고 감히 상상도 못하는? 제가 이걸 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다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때가 안 껴요. 청소하기가 너무 편하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아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보 터치빈이에요. 터치 부드럽죠. 뚜껑이 있으니까 기저귀 쓰레기통으로도 쓰신단 분들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마른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좀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냄새를 막아줘서 참 좋다는. 안에 보면 진짜 널찍해요.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요거는 딱 10리터 종량제 봉투가 맞고 20리터가 딱 맞더라고요. 이쪽에는 뭐 재활용 한다든지 이쪽에는 일반 쓰레기 한다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아 진짜 크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뭐 이렇게 쓰나 봐요. 그래서 요런 비닐백이 옵니다. 사이즈 딱 맞게. 아 이거 재활용할 때 쓰시면 되겠다. 그쵸. 쓰레기통 보면은 동그란 형태가 많아서 벽에 붙이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뒤에가 평평해서 벽에 딱 붙이면은 가구 같아요. 30만원짜리 쓰레기통 어때요? 한 번 사서 평생 쓰는 쓰레기통으로 사시는 걸 추천. 이것도 하나의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집에서 내가 쓰는 매일매일 손이 닿는 그런 제품들을 좋은 걸 쓰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돈을 벌어서 옷이나 가방이나 그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돈을 벌어서 화장품과 예쁜 쓰레기통을 삽니다. 우리 엄마 맨날 나 욕하거든요. 저 쓰레기 또 샀다고. 아니 근데 어머님이 다이소에서 샀을 때도 저 예쁜 쓰레기는 뭐냐 하셨잖아. 어머님 마음이다. 네 알겠습니다. 혼나는 것 같아. 여러분 안녕.